시간 좀 지키자. 내가 말한 건 가져왔어? 아니 보는 눈도 많은데 진짜 이럴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일리 불렀잖아. 내가 경찰서 안 가고. 너 곤란할까 봐.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이 진짜야. 아, 그깟 푼돈 받은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아 형님, 내가 언제까지 형님한테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막말로 이제 형사도 뭣도 아니잖아. 아니 그 보험이나 좀 잘 팔지 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냐고. 아, 이 짓거리하다 옷까지 벗었으면서. 너 말이 많아졌다. 아, 하여튼 이번엔 안 돼요. 그간 형님이 나 협박한 거 다 저장해 놨습니다. 걸고 넘어지려면 나 진짜. 아, 지금. 너 며칠만 보고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 네, 서재원 씨.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아니 그인 이게 쉽지가 않네. 그 요양병원들은 다 찾아봤는데요. 허치영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요양원이나 뭐 이런 비슷한 시설 위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이영자, 나 하나만 더 부탁하자. 너 이 사람 저 일주일 안에 좀 찾아봐봐. 사진 뒤에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요양시설 위주로 찾으면 돼. 그리고 너 말수 좀 줄여야겠다, 야. 어? 너 그렇게 계속 나불대다가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죽어, 나한테. 네. 재원아, 어? 일찍 올 거지? 그럴게. 오빠 알아보자. 잘 다녀와. 많아서요. 정확한 배송 날짜는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아니요, 저 책자 폭주로 서버 다운됐다고요. 지금 바로 긴급 전설 해주셔야 합니다. 아, 예, 잠시만요. 이거 주문 계속 받아도 되는 거야? 어, 생산 관리팀장 어디갔어? 대표님 보고 알아요. 방송에 노출된 제품은 전부 매진입니다. 내일부터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생산 라인을 최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주 방송에 노출될 제품들도 미리 재고 파악해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반응이 좋아서인지 인터뷰랑 출연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해야지. 그게 교수님이랑 함께 출연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알겠어. 성희야. 네? 힘들면 좀 쉬어도 돼. 전 괜찮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그건 아닌데
절대 스스로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건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화내는 거. 그게 언제예요? 날짜 기억해요? 여보세요? 찾았어요, 허치형. 문자로 주소 보내놨어요. 네. 알려줄게요. 대체로 가요. 급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치영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좀 더 빨리 오시지. 여기서 머무는 내내 몸이 아픈 것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백승규가 벌인 일에 대해서 김비서한테 얘기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 생각만으로도 지옥이니까.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닌데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알 수는 없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라는 거는 있으니까. 알아서 달라지는 게 없다면 모르는 게 나아. 달라지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현실의 지옥이라면 벗어나요. 내가 도울게요.
가봐도 되지?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께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도 데리고 오라고 주소 알려주셨어. 기다려. 아버지랑 통화 좀 하고. 왜? 나랑 사이 틀어진 거 아버지한테 얘기라도 하려고? 실망하실 텐데. 너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 아버지 실망시키는 거. 재원이 정말 오랜만이다. 죄송해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괜찮아. 바쁜 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은요? 거의 도착했다고 했는데. 여보! 이거 내가 너무 늦었나? 서 대표 앉지. 최 학장님이 이번 미대 정교수 채용 기대도 된다고 하시네요. 윤진이의 최 학장? 쉽지 않았을 텐데. 윤진이 조교수 오래 했잖아요. 너무, 너무 잘 됐다.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럴 자격이나 돼? 참, 당신도.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저 중학교 때 믿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투자해주시고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라. 약점이라도 잡혔나? 네? 농이야 농. 그때 서 대표 눈빛이 참 좋았는데. 이거 샴페인이라도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주문해뒀어요. 잠시만요. 어디야? 알았어, 빨리 와. 누가 오는 거야?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윤진이 곧 정교수로 승진할 것 같아. 축하해줘, 당신도. 아, 그래서 샴페인 사오라 그랬구나. 윤진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잔할까? 건배. 우리 윤진이도 허 교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 아니, 뭐? 허 교수 같은 사람요? 윤진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야? 내가 실수했나?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아, 뭐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예요. 자리 한번 마련해라. 피곤할 텐데 먼저 씻어. 아까부터 누구야? 친구. 상원이. 계속 술 먹자고 아까부터 전화네.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이 밤에? 좀 많이 취했나 봐. 금방 갔다 올게. 계속 찾네. 도대체 누굴 그렇게 찾는데? 허순영? 허치영? 아니면 둘 다인가?